네, 이번에는 어깨 앞쪽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네, 우선 첫 번째로 스트레칭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동작은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몸을 푸는 동작인 스트레칭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부에 대한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안하게 트램폴린 위에 올라선 상태에서요, 양손을 십자가로 만들어서 가슴 위에 대주십니다. 입술을 담은 상태에서 턱끝을 천천히 천장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서 스트레칭에 들어가게 됩니다. 8초 정도 유지하시고 천천히 정면을 향해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좌우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려서 가능한 만큼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때 몸이 딸려가지 않도록 정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개만 지속적으로 오른쪽을 향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8초간 정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초 정지 후에 정면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몸이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고개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상태로 8초 정지하시고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위쪽으로 손을 올려주시고요.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유지한 상태로 8초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초 이후에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양손을 풀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깨 스트레칭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안하게 어깨 넓이로 양손에 발을 잡은 상태에서 자, 다리를 뒤쪽으로 빼서 몸을 기역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자, 이후에 고개를 당기고요. 어깨를 누르면서 그대로 어깨를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8초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8초 이후에 천천히 제자리로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깨 앞쪽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쪽으로 선 상태에서 뒤돌아주세요. 네, 팔을 잡고요. 자, 앞쪽으로 한 발 정도 앞쪽으로 나가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아래쪽으로 누르시면 앞쪽에 충분한 스트레칭 자극이 오시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태로 8초간 유지한 상태에서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몸통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자리로 선 상태에서 다리를 오른쪽으로 45도 정도 틀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몸통만 트위스트해서 몸통이 스트레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8초간 정지해 주시고요.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마찬가지로 45도 발을 튼 상태에서 자, 무릎을 앞쪽으로 구부리시고요. 그대로 몸통을 틀어서 몸통이 충분히 트위스팅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8초 다시 한번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을 스트레치하는 다리 스트레칭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구부려 주시고요. 자, 발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를 붙이시고요. 앞쪽으로 쭉 당겨주셔서 충분히 대퇴사두근 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느끼신 상태에서 8초간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8초 정지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 다리를 구부려서요. 왼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뒤꿈치가 힙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8초간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체를 정면으로 한 상태에서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당겨주실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초간 유지 후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정면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반과 힙 뒤쪽 부분을 스트레치하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 먼저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앞쪽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자,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랫무릎 구부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쭉 편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천천히 8초간 정지한 이후에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으로 무릎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서 8초 유지 후에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측면에서 한번 자세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 다리를 구부려서요. 앞쪽으로 구부립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무릎을 잡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당기시면서 8초간 유지해 주시고요. 8초 유지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점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목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과 종아리 쪽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뻗어서 바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왼쪽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쭉 힘을 실어주시고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편 상태, 중심을 앞쪽으로 이동해주시면서 그대로 자세를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자, 8초간 유지해 주시고요.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 다리를 쭉 뒤로 뻗어서 바 위에 위치. 자, 반대쪽 무릎을 구부려서 앞쪽으로 중심을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이후에 뒤꿈치가 바닥 쪽을 향할 수 있도록 쭉 밀어 주시면 됩니다. 무릎 구부러지지 않도록 앞쪽으로 쭉 펴신 상태에서 유지하시고 천천히 8초간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